이번에는 사망자가 이송된 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병원에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최규진 기자. 예, 서울대 병원에는 일단 몇 명이 이송돼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에는 233명의 사상자 중 4명이 이송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장례식장에 있는데 2명의 사망자가 안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1명의 여성 사망자의 빈소는 마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사망자의 빈소는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오전 9시부터 이곳 빈소에는 무거운 표정을 한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나머지 2명의 부상자가 현재 병원 응급실에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위중 환자인지 어떤 환자인지 등은 아직 부상 정도 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송자들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병원 관계자는 이송자들의 신원 확인은 아직까지는 다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문이나 DNA 감식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 결과는 내일 정도 돼야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들은 이곳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35곳의 장례식장과 병원에 나뉘어 안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에 추가 사상자가 전원 또는 이송이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자들의 빈소 역시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 병원에서도 공식적인 빈소는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유족들과 고인들이 이 빈소 안에 있는 가운데 현장에는 다른 취재진이나 다른 일반 방문객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 외부인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제선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빈소 현장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경찰 병력과 경찰관들도 배치가 됐습니다. 앞서 사고 현장에서 바로 이송이 된 사망자도 있지만 현장에서 인근 체육관으로 이송됐던 사망자들도 병원으로 모두 옮겨진 상태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평택이나 의정부, 일산, 경기도 등 일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만 소지품 등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과 이 빈소 상황 추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최규진 기자였습니다.